박앤커의 출근 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는 것, 그리고 하나는 한번 살펴보자 싶은 것, 열어보시죠. 바로 mRNA, 메신저 리보엑산, 우리 백신 얘기하면서 정말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 들여다볼 거고요. 그리고 골프 이야기 좀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mRNA, 좀 어려워 보이는 이것부터 출발을 하죠. 어제요, 시장에서 관련한 종목들의 관심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 이유인 즉슨 한미 정상회담 성과 합동 브리핑에서 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런 얘기를 꺼냈죠. mRNA 백신 생산이 가능한 국내 기업을 조사해서 기업들끼리 컨소시엄을 구성하겠다. 그리고 그걸 최대한 활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 때문에 이게 오전 11시경에 있었던 일인데 그 이후 관련한 종목들의 주가 급등이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어제 흐름 한번 살짝 열어볼까요? 개별 이슈가 있었던 셀루메드와 아이진도 강했고요. 셀루메드 어제 상한가, 이연제약도 상한가, 아이진 16%, 그리고 에스티팜도 10% 이상의 상승, 아미노로스, 서린바이오, 엔지킴 생명과학 등등이 아주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어제 가장 뜨거웠던 테마 중 하나였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mRNA 백신 도대체 뭐길래? 라는 거 오늘 한번 정리를 살짝 해보도록 할게요. 메신저 리보핵산이라고 하는데 이 mRNA, 우리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백신 얘기부터 출발을 해야겠죠. 길지는 않습니다. 일전에 백신 브리핑 한번 해드렸을 때 내용을 추가한 건데요. 열어보시면 이 바이러스 벡터 백신엔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이 있죠. 그런데 이 두 백신의 부작용으로 많이 거론이 됐던 게 혈전이었습니다. 이 혈전이 없는, 안 생기는 백신이 뭐가 있지 해서 많이들 화이자와 모더나에 대한 관심을 높였고요. 화이자와 모더나가 mRNA 백신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mRNA, 바이러스 벡터 백신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 이걸 좀 확인을 해봐야겠죠. 제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 최대한 쉽게 한번 설명을 하고자 어제 열심히 들여다봤습니다. 좀 자세히 열어보죠. 바이러스 벡터 백신 같은 경우는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의 단백질 유전자를 직접 잘라서 내 몸의 세포 핵에다 넣는 거고요. 이 mRNA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죠. 그 옆에 스파이크 단백질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유전 정보를 복사를 해요. 그 복사본을 우리 몸에 넣는 게 mRNA 방식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 바이러스 벡터 백신은 우리 세포핵에 직접 들어가고 mRNA 같은 경우는 세포질에서 항체를 형성한 이후 몸에 남지 않고 사라집니다. 그래서 혈전에 대한 우려가 조금 없는 거죠. 다만 장점만 있는 게 아니죠. 단점은 이 mRNA가 몸에 들어가는 게 상당히 뭐 딱 봐도 까다로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RNA를 보관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온도를 잘 맞춰줘야 되고 쉽게 부서지기도 하고, 그래서 모더나나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는 저온에서 유통하고 보관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콜드체인 관련 쪽 함께 움직임을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mRNA 같은 경우는 유전 정보 도면을 몸에 넣을 때 어렵죠. 이 단백질을 복사했어요. 복사본을 잘 감싸야 됩니다. 지질막으로 잘 감싸는데 이걸 LNP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관련주가요, mRNA 생산하는 설비를 갖췄거나 혹은 기술을 갖췄거나 저 RNA 복사된 거를 잘 감쌀 수 있는 이 LNP 기술 혹은 원재료를 만드는 거, 그리고 낮게 유통시키는 콜드체인, 이렇게 해서 관련주로 꼽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심플하게 지금 주식시장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엮이고 있는 걸까요? 아이진, mRNA 백신 개발 기술을 갖췄고요. 엔지캠 생명과학, 백신 원료를 생산 중이고요. 올리패스 관련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관련주가 하나 둘씩 시장에서 도출이 되는 거죠. 우리 많이 나눴던 에스티팜이 그 RNA, 복사된 DNA를 잘 감싸는 LNP 쪽의 기술을 갖고 있어서 mRNA 관련주, 모더나 관련주, 화이자 관련주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시장에서 관련한 종목들은 한 번씩 관심을 받고 급등을 보이죠. 하지만 그 중에서 어떤 걸 사야 될까? 너무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그래서 혹시나 답변 주실 수 있으세요? 연락을 넣어봤습니다. 코스파트너스 김남부 대표님. 이연제약을 꼽아주셨어요. 어제 상한가였죠. mRNA 완제 생산이 가능한
가능하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급등을 보였는데요. 국내에서 원료와 완제 의약품 모두 생산 가능한 유일한 기업입니다. 케파 증설로 주목할 포인트가 더 생긴 것 같아요 라고 답변을 주셨고요. 다만 매매 관점에서 거래량을 동반한 33,000원, 34,000원 이탈 시는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혹시라도 이현제약에 관심을 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내용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조금 어려운 내용 봤고요. 이제 좀 라이트한 내용으로 가보죠. 야외, 사교, 운동, 젊음, 여성, 패션. 최근에 e스포츠를 둘러싼 키워드입니다. 바로 골프죠.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여가활동이 모두 급제동이 걸렸는데 코로나 규제가 조금 완화되고 나서 가장 먼저 재개된 스포츠가 바로 골프입니다. 마스크를 써도 다른 격렬한 스포츠 대비 불편함이 적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잘 유지가 되기 때문이죠. 실질적으로요, 코로나가 있었던 작년에 지금도 물론 있지만 좀 심하게 여겨졌던 지난해 미국에서는요, 코로나로 인해서 골프가 수혜를 많이 봤다라고 합니다. 연초 잠깐을 제외하고는 그 전년도 대비해서 골프 라운드가 매달 늘어났다고 해요. 연말쯤에 갈 때는 그 2019년도 대비 한 60% 정도 라운드 횟수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골프 라운드 미국에서 1년 새 6천만 회가 늘었다라고. 잘 치던 사람들도 그리고 잠깐 치다가 멈췄던 이들도 또 새롭게 진입하는 이들도 모두 다 골프를 시작하면서 골프 인구가 많이 늘어났다라고 하죠. 이것은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에서도 2020년 골프 업계는 골리니가 먹여 살렸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골리니는 새로 골프에 입문한 사람들인데요. 이들이 골프장 가고 스크린 골프 치고 골프용품 사고 그리고 골프웨어를 사면서 관련한 업계가 시들지 않았다라는 거죠. 저도 요즘 SNS 피드를 좀 보면 주변에서 저보다 연배 있던 분들이 치던 게 골프 같은 느낌이었는데 지금으로는 제 선배, 동기, 후배까지 모두 다 골프를 치는 피드가 올라옵니다. 확실히 느껴져요. 골프 인구가 젊어졌다라는 걸 체감하는데요. 골프장 방문 연령을 보면요. 작년과 올해 1분기를 비교했을 때 30대에서 껑충 뜁니다. 19%에서 31%로. 반면에 50대 이상에서는 조금 줄어드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젊은 층이 골프 인구로 새롭게 진입했다. 이들은 조금 더 패션에 관심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골프 웨어 시장 역시나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글로벌 브랜드들이 골프 브랜드를 런칭하는 움직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SK증권에서는 신규 여성 골퍼 수가 늘고 있다. 이들은 야외 골프장 사진을 SNS에 업로드하는 게 하나의 트렌드가 되고 있다. 골프복 시장은 성장 기대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관련해서 또 골프 웨어를 한번 봐야겠죠. 백화점 3대 효자로 요즘 꼽히는 게 명품 가전 그리고 골프웨어라고 합니다. 골프복 시장은요, 2019년 4조 원대에서 올해는 6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관련주 또 한번 봐야겠죠. 우리 스크린 골프 치니까 골프존 그리고 골프장을 운영하는 베지뉴나 KMH 관련주로 꼽히고요. 나머지는 다 골프웨어 쪽입니다. 카스텔바자, 크리스 FNC, 휠라홀딩스 뭐 전통적인 골프웨어 갖고 있고요. 한섬, LF 등도 최근에 골프 브랜드를 계속해서 런칭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관련주로 꼽히는데 이 중에 뭐가 괜찮을까요? 평소에 좀 골프를 즐기시는 것 같아요.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께 연락을 드려봤습니다. 어떠세요? 그랬더니 정말 고민도 없이 빠른 답장을 주셨어요. 골프 연령대가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대중화되고 있고 그 가운데 골프 브랜드 전통적으로 많이 갖고 있는 크리스 FNC 봐야 합니다 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만 며칠 전에 변동이 좀 있었어요. 최대 주주가 장내 매도하면서 24일에 주가 변동이 있었던 만큼 조금의 주의는 필요해 보입니다. 크리스 FNC 어떤 흐름 보일지 그리고 mRNA 오늘 조금 이해하셨을지 궁금하네요. 박앤커의 출근 전이었습니다.